안녕하세요. 네, 10월에 이제 최종 합격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선생님들께서. 네, 이제 많이 좀 불안해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심경의 변화가 많이 있으신 그런 시기죠, 시기적으로. 그런데, 이때 흔들림 없이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의 최종적인 그런 1차 합격을 앞두고, 10월에, 최종 합격 시리즈로 해서 강의를 여러 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들으실 수 있는 강의, 필요하신 강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0월에 다시 오픈하는 실전 모의고사 시리즈가 있습니다. 10월 9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총 4회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에 와서 직접 시험 보실 수 있고, 인강으로 또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요. 논술 교육과정 A, B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반은 첨삭 비첨삭 반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반이에요. 그래서 먼저 10월 9일날 개강해서 매주 토요일날 총 4회로 진행되는 실전 모의고사 반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반과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막판 서답식 논술하고 암기장 요 반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반은 어떻게 이제 제가 지금 어떻게 나누어 두었냐 하면, 대체로 다 교육과정 A, B를 조금 나누었어요. 교육과정 A, B를 나눠가지고 서답식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이렇게 있고요. 서답식 요건 이제 유아교육 과정 200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A, B 뭐 이제 다 되겠지만 교육과정 B 중심이죠, 그렇죠? 개론 반이 있습니다. 서답식 유아교육과정 반 이렇게 200제 반이 있고요. 여기는 200제를 문제를 암기하실 수 있게 문제 유형이나 핵심 엑기스가 되는 문제를 추려가지고 200개 정도 쫙 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장하고 같이 이제 드리는 그런 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교육개론 반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문제를 암기하는 암기장 100제 반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과정은 총 3회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유아교육개론은 총 2회로 구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술 암기장은 20제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각각 이 강의들에 대해서 이제 저하고 1대1이나 첨삭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게 이렇게 구성이 된 반이 있고, 또 이제 그냥 선생님들께서 첨삭 안 받고 혼자 공부하실 수 있는 반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서답식 유아교육과정 암기장 반, 서답식 유아교육개론 반, 논술 암기장 반 이렇게 막판에 문제를 압축해서 풀어보실 수 있는 그런 반이 있어요. 그래서 200제, 100제, 20제 이렇게 딱딱 정리하고 들어가실 수 있는 반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지도반이 있어요. 개인지도반 같은 경우에도 실전 모의고사 개인지도반 해서 교육과정 A 반, 교육과정 B 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반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A만 저한테 개인 지도를 받으실 수 있는 반이 있고요. 교육과정 B만 또 저한테 개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반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에 임박했기 때문에 각각 총 2회씩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왜 시험 보시면 교육과정 A가 점수가 특히 낮은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교육과정 B가 특별히 낮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A는 유아교육 개론하고 법안전 장학 뭐 요런 것들로 문제를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교육과정 A에는 유아교육 개론하고 뭐 신체 운동 건강 뭐요 정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육과정 B는 주로 이제 사회관계하고 선생님들 제일 약한 게 사회랑 수학 과학 요쪽이잖아요. 그거 중심으로 물론 이제 예능도 들어 있지만은 여기 이제 수학, 과학, 사회 선생님들 정말 제일 약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 중심으로 구성한 게 교육과정 B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물론 다 들으셔도 되지만 교육과정 A, B 나눠가지고 따로 듣고 싶은 선생님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내가 약한 거 빨리 정리해가지고 내가 약한 거 중심으로 이지선 교수한테 좀 1대1 지도를 받고 싶다 이런 선생님들은 이 중에 선택해서 하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10월 개인지도, 이건 이제 교육과정 A, B 다 합한 거죠. 그래서 개인지도 1반이 있고 개인지도 2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반은 10월 6일날 개강하고 2반은 10월 19일날 개강을 해요. 그래서 여기 2반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에 줌으로 시험 보실 수 있도록 돼 있는 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지도반이 여러 개 있어요. 교육과정 A,
B 따로 선택하실 수 있는 반이 있고요. 이거 왜 이렇게 구성했냐면 선생님들마다 교육과정 A가 낮으신 선생님, 교육과정 B가 점수가 낮으신 선생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전 모의고사 개인 지도를 해드리는 반은 또 전반기에 개강하는 반, 후반기에 개강하는 반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게 시기적인 차이도 있고요. 앞서서 이제 내가 개인 지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이때는 시간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런 선생님 계시는데 요 나중 반은 줌으로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줌은 평일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 줌으로 실전처럼 날 시험을 꼭 보고 싶다 이런 선생님들은 개인지도 2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월에는 진짜 이제 실전 여기 현장에 와서 보실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 10월 9일날 개강해서 총 4회로 구성되는 반이 있습니다. 자, 요 반 첨삭반과 비첨삭반으로 나누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지만 간략하게 문제 유형을 암기하실 수 있게 정리해드리는 반 해서 유아교육과정 200제, 유아교육개론 100제, 논술 암기장 20제, 논술 20문제는 풀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기출도 보셨고 했는데 우리가 글을 쓰실 줄 알지만 뭔가 생소한 문제를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런 선생님들은 요 20제 정도 풀고 가시면 많은 문제를 다루고 가시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전 모의고사 개인 지도를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나누어서 받으실 수 있는 반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지도 교육과정 논술부터 시작해서 교육과정 A, B 다 포함해서 개인 지도를 받으실 수 있는 반이 또 이렇게 두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설되는 10월 19일에 개설되는 반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에 줌으로 들어오셔도 시험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반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또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요. 카페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